인천에 이거 뭐 같이 투자 공동 투자요? 네. 응? 이것도 하지 마세요. 이거는 공동 투자를 했다면 관청, 예. 소송. 예. 고. 자, 성 씨. 자, 나이. 사업하세요. 예, 응? 예, 맞아요. 사업 때문에 왔어요. 예. 사업 때문에. 올해 뭐가 이렇게 새로 변동 변화가 들어오는데 지금 예. 응? 예. 뭐를 지금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뭐를 옮기려고 하세요? 아, 예. 옮기려고 하는 건 있어요. 저희 회사 사업을 지금 아무래도 신축을 하는데 예, 일단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거부터 좀 괜찮은지 좀 여쭤볼게요. 지금 올리려고 하는 터전이 네. 본인한테 지금 맞아. 예. 터가 예. 좋다고 하셔요. 예. 그리고 그 터에 지금 들어가서 조금 쉽게 말하면 좀 재물이 될 것 같아. 금자리 운자리 된대. 네. 어? 네. 많은 변화가 있다 그러셔요. 지금 예. 예, 이 터도 지금 건물을 짓는 거잖아. 예. 건물을 짓는 거니까 새로 이제 터하고 인연법을 좀 맺어야 될 것 같아요. 그럼 좀 석가래를 건드려 놨으니까 예. 고사를 조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. 고사요? 예. 이제 거기에 들어가서 좀 새로 고사를 좀 드리면 좋을 듯 하고요. 네. 지금 우리 대주님이 뭔가를 우리 고사장님이 조금 여러 가지가 아닌 것 같다고 하시네. 응? 사업이 한두 개가 아닌 것 같은데 맞아요? 예예 예, 맞아요. 예 응? 맞습니다. 뭐 지금 뭐를 하셔요 사업을? 사업을 올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일단은 그 지금 말씀드린 거 그 사업 신축권 말고 그다음에 제가 그 용인 기흥 쪽에 땅이 좀 있는데요. 거기다가 베이커리 커피숍을 좀 하려고 하거든요. 예. 근데 지금 일단 코로나가 이렇게 좀 몇 달째 지속돼가지고 일단 그거는 잠깐 쉬고 그 다음에 그거 말고는 인천 이제 공동투자권으로 인천 쪽에 그거는 돈을 조금 써서 땅을 좀 매입하려고 하는 게 또 하나 있고요. 그 다음에 또 이제 프랜차이즈를 직영으로 해가지고 경상도랑 전라도 쪽을 이렇게 좀 가지를 좀 쳐가지고 이렇게 투자하려고 이렇게 생각 중인데요. 일단 코로나가 저한테 너무 타격이 없는 편은 아니라서 좀 제가 요즘 생각도 많아지고 좀 위축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쯤 어떻게 될지 한번 여쭤보려고 했습니다. 잠깐만 지금 뭐 이렇게 많아. 아유, 처음에 예. 뭐를 아까 지금 커피숍? 예 커피숍. 커피숍이 어디서 한다고요? 용인 참 많이 하시네요. 응? 머리가 복잡하시겠어. 응? 힘들만 한데 우리 원래 고사장님이 예. 자수성가를 하라는 사주예요. 어? 어릴 때 조금 고생을 많이 해야 되는 사주. 예. 또 되게 날카로운데 독사 같은 데가 있어요. 본인이 자린고비처럼 네.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되게 고생도 많이 했다 그러셔요. 근데 지금 기운으로 당신 사주로 보면 네. 변화가 크게는 들어오지만 해는 안 되는데 네. 너무 과하게 내가 범위를 넓히면은 예. 오히려 이게 좋은 사주도 역방향이 될 수가 있어요. 예. 어?
잘 되면 효자 충중이요, 안 되면 역적이라고 그랬어. 네. 어? 근데 본인이 조금 몸에 기운이 딸리지 않을까 싶어요. 어? 이 너무 가지수가 많다고 그러시는데 짜지구리한 거는 좀 집어 쳤으면 좋겠어요. 어? 네, 그렇습니다. 어. 커피숍? 네. 용인에서 한다고 그랬죠? 예, 맞습니다. 이거는 하지 마세요. 투자하지 마세요. 이거는 본인 잘못해놓으면은 사람들로 좀 애 좀 먹을 것 같아. 그래요. 아, 네. 응. 이거는 사람으로 인력을 본인이 알지도 못하면서 인력을 투입을 해서 내가 잘 알지 못하는 분야에 가면 돈이 먹힐 수가 있고, 네. 어? 네. 금방 어떤, 본인이 힘들, 뭐, 들어간 것만큼 빼지는 못할 것 같고요. 예, 예. 커피숍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사람으로 힘들 것 같고, 인천에 이거 뭐 같이 투자, 공동 투자요? 네, 예. 응? 이것도 하지 마세요. 이거는 공동 투자를 했다면, 관청, 예. 소송, 예. 뭐가 조금 잘못될 것 같습니다. 그래요? 응, 그리고 여기가 좀 구려. 사기꾼들이 좀 있는 것 같아. 아. 응? 예. 여기에 돈 들어간 거 아니죠? 조금 듣긴 했는데. 에? 돈 조금, 들어갔어요? 네, 예, 좀 들어가긴 했어요. 근데 뭐, 아직 뭐 이렇게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. 근데. 하지 말라고 하시면은 제가 다시 뭐 빼는 쪽으로 한번 최대한 생각을 해볼게요. 이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.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공동이라고 그랬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거기에 뭐가 이렇게 좀 잘못될 것 같아요. 사람과 사람 사이에. 그러니까 아. 이거는 조금 고려를 좀 이것도 하시고. 네. 미용실 식당 주류라고 그랬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근데 미용실이 나을 것 같은데. 네. 어? 이건 소모품으로 본인이 어떤 투잡으로 이렇게 용돈벌이라 생각을 하시고. 네. 미용실이 더 나을 듯해요. 제가 봤을 때는. 어? 네. 이 미용실이 프랜차이라고 그랬는데 이름이 뭐예요? 네. 이 나의 여기 미용실 아는데. 아세요? 응. 이거 체인 하시는 거예요? 네, 네 맞아요. 어? 네. 지방 쪽에다가 좀 낸다고? 예. 이거는 조금 해봐도 될 것 같아요. 근데 식당하고 주류는 좀 골 아플 것 같고. 이런 쪽 여러 개를 하려면은 아무래도 사람들 때문에 이 관리가 다 되시겠어요, 사장님? 이 관리가 하기가 참. 그래도 뭐 그것 때문에 고민이긴 한데요. 그래도 제 부지런히 뭐 계속 신경 쓰고 그러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. 문제는 예. 문제는 우리 고사장님이 예. 사람이 무척이나 똑똑하고 이 재능이 많은 사람이야. 예. 왜 이 돈이 보이면 예. 독사처럼 달려드는 게 있어요 사주에. 절대로 예. 이 그거를 빼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내 손아귀에 내 손에 들어오게끔 하는 이 언변이나 예. 사람 상대하는 이 비즈니스나 예. 이런 게 되게 강해요. 예.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많은 일들을 하려면 사람이 필요하잖아. 예. 그렇죠. 당신이 정말 내 오른쪽 왼쪽 좌초경 500호 같은 사람이 없어. 응? 더불어 사람들의 이게 치고 빠지는 거 우리 고사장님이 잘 아는데 예. 그 사람을 이걸 통째로 조금 내가 못할 때는 믿고 맡길 만한 응? 오른팔 왼팔이 없어 사장님. 이러다 보면 사장님 버겁지. 응? 이 가부하가 걸리잖아. 가부하가 다 할 수가 없잖아요. 사장님 노부도 아니잖아요. 맞습니다. 그리고 경기가 너무 어려워요. 너무 짜질구려하게 다 벌리지 마시고 지금 경기도 부동산도 많이 어렵잖아. 맞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그 아까 지금 어떤 거야 그 응? 그 집 올린다라는 거 예, 건물 예, 예. 그거는 사장님이 그 턴은 잘 잡으신 것 같아. 돈 좀 벌 것 같아요 거기에서. 예, 그거는 잘한 것 같은데 여기 인천 요
땅 사는 거는 이거는 고려를 좀 해보시고요. 예. 돈이 큰 돈이 안 들어갔으면 좀 손해를 보더라도 이 무당말을 조금 듣는 게 좋을 듯해. 알겠습니다. 예, 그러게 선생님 말씀 듣고 좀 조금 많이 생각을 해보겠게요. 왜냐면 본인이 되게 예리하고 똑똑한 사람인데 지금 너무 이 일을 벌리다 보면 사람이 초점이 흐려지거든요. 올해는 많은 변화가 좀 일어나고 변동이 들어와서 내가 움직임이 크게 들어와요. 남들은 지금 뭐 식당이고 뭐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경기가 지금 반조막이 나서 지금 다들 힘들어서 그러는데 본인이 지금 이 상황에서 너무 벌리는 거는 본인이 어느 궤도에 딱 멈출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좀 절제를 하고요. 재물 또한 이 사주에 없을 수가 없지. 많은 재물이 있으니까. 먹고 사는데 충분하니까 너무 달리지 마세요. 너무 달리지 마시고 올해는 조금 본인이 할 만한 거에 조금 정리정돈. 땅은 썩지 않으니까 곰팡이 안 쓰잖아. 그쵸? 본인이 이미 한 건을 지금 해놓고 있으니까 나머지 두 건에 대한 실패수는 조금 다음 기회를 조금 보셨으면 본인한테 많은 보탬이 될 것 같아요. 아셨죠? 네, 잘 알겠습니다.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? 그거 말고는 그렇게 궁금한 게 없어요. 사업가는 사업가네. 돈 외에는 궁금한 게 없다니까. 그래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